점 클릭하시고 그다음 좌표를 입력하신 좌표는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게다가 골뱅이 0,100 골뱅이 100,0 골뱅이 0,-100 골뱅이 -100,0으로 해서 정사각형 그려주시고 엘엔터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0,100 그 다음에 골뱅이 100,0 골뱅이 0,-100 골뱅이 -100,0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요 중간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십자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라인 명령어 엘엔터 하시고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십자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령어 재입령은 마우스 2번 오른쪽 버튼 2번 눌러주시던가 아니면은 쉬프트키 또는 엔터키를 2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명령어 취소 및 명령어 재입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선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원을 이제 그리셔야겠네요. 원. 원을 이제 그리시는데, 그냥 명령어 하나 땡겨서 배울까요? 요거는, 요거는 그냥 미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힘들어 하실 거예요. 힘든 것보다 귀찮죠. 같은 거 여러 번 하는 거. 그래서 복사 기능을 하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복사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는 좀 이따 이거는 어차피 도형을 그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야겠죠. C 엔터 하시고 C 엔터는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D 엔터 하시고 그 다음 직경값을 우선 20과 30 두 번 하셔야겠네요. 입력 두 번 반복하라는 겁니다. 같이 동반 같이 입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C 엔터 여기 중심점 여기 되겠죠. 끝점 끝점이 되겠고 끝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D 엔터 20 엔터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다음 다시 명령어 재입력 다시 끝점 클릭 D 엔터 30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좀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명령어 하나 추가 들어갑니다. 우선 그 명령어 그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opy라고 써 있는 카피 아니면은 거의 단축키 cocp라고 써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co 또는 cp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제 복사라는 개념이에요. 복사. 이 복사는요 기준점이랑 그 다음에 이동이 될 점 그 두 군데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 찍고 그 다음에 이동이 될 점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 순서는 어떻게 되냐 우선 co 엔터 치시고 co 엔터 그 다음 도형을 클릭하세요. 도형은 원 두 개가 되겠죠. 원 두 개 클릭 그 도형 클릭 원 두 개를 클릭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해볼까요? 자 CO 엔터 CO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 두 개를 잡으셔야 돼요. 클릭 클릭 원 두 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점 지정하라고 떠요. 커맨드 창에 그러면은 기본점 기준점 이제 기준점은 원의 중심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원의 중심 클릭 여기 말하는 거죠. 원의 중심 쪽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새 모서리의 끝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새 모서리의 점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복사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죠.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을 그냥 미리 땡겨서 배울게요.
그래서 원의 중심 클릭한 다음에 이동이 되고자 하는 점 클릭 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껐다 다시 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자, 첫 번째 제가 저장했던 걸 불러오니까 여기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각진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죠, 각이 져가지고, 원이. 각진 게 보이실 거예요, 원이. 각 져 보이죠, 지금? 각이 졌을 때는 이걸 다 하지 마시고 이때 이제 RE 기능, RE 기능 쓰라는 거예요. RE 엔터. 여기가 선이 이제 부드러워져야죠, 각진 부분이. 그래서 RE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여기가 부드러워지죠? 깔끔하게 원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 됐으면은 가운데 원을 그릴 건데, 가운데 원은 2P로 다 그리시면 돼요. 2P, C 엔터, EP 엔터로 다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C엔터, EP엔터로 다 하시면 돼요. 점만 잘 찍어주시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근데 요 하나는 일반 점으로 해야겠네. 제가 아까 중심 플러스 그 중심점 플러스 반경 직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원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중심점 플러스 그 다음에 점 찍는 거, 임의점. 이건 그냥 뭐 따로 설명할 거 자식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C엔터 하시고 중심점 찍고 아무데나 한 점 찍고 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이렇게 원 그려지죠. 이걸 말하는 거, 이미지 찍는 게. 그거를 좀 활용하셔야겠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우선 EP로 해서 원을 최대한 그려봅니다. 우선 C엔터, EP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이 수직선 있죠? 수직선 양쪽 끝점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이 하나 그려지고요, 양쪽 끝점. 이렇게 원 1차 완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엔터, EP엔터 하시고 양쪽 끝점과 그 다음 중간점을 이용해서 또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총 4개의 원을 그려줍니다. C엔터, EP엔터 반복적으로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죠? 중심점 플러스 임의점.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찍어주셔야겠고, 포인트는 여기, 여기랑 여기 찍어주시는 거죠? 두 군데. 이 두 군데를 찍어가지고 마지막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진행할게요. C 엔터 하시고, 여기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찍으시고, 교차점이죠.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거는 도형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 대한 기준점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복사.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되는 그런 구조, 방식이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사이즈는 50짜리를 그려주시고 50에 50짜리로 그리는 방법은 자유롭게 그리세요. 뭐 직경모드 좋고 상계좌표 뭐 상계극좌표 다 좋습니다. 아, 직경모드로 하시려면은 직경모드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 시작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방향 가리키시고 그린 다음에 거리감만 넣어주시면 되죠. 50엔터 50엔터 해볼까요?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한 점 찍고, 자, 직교 모드 활성화. 여기 밑에 직교라고 써있는 거 누르시면 되죠, 직교. 방향 가리키시고, 50 엔터, 50 엔터, 50 엔터, 50 엔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삼각형 하나 그리시는데, 삼각형은 임의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직교 모드 푸셔야 됩니다, 이때는. 직교 모드 풀고, 이렇게 임의대로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삼각형은 각도, 거리 다 무시하시고 임의대로 그리세요. 그러니까 정사각형과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이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요. 서클 명령어 중에